와, 끝난다. 이야, 멋있습니다. 돌로 만족해. 저렇게 하면 콕 백혀. 여기서 아픈 게 없어요. 여기서 넘어져야 돼. 오, 멋있습니다. 아, 얘는 쇼턴이라서요. 뱅크가 짧다 보니, 짧은 데다가 경사가 심하니까 속도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뱅크처럼 타고 돌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시선은 보내주되, 몸 위치에서 제 밑에서 자전거만 갖고 노는 거예요. 자전거만 돌려주는 거죠, 그냥. 브레이크, 한마디로. 브레이크는요? 브레이크는 순간순간 탁탁 쳐줘요. 이걸 쭉 잡고 가면 안 되고, 필요할 때 스키딩을 넣어주던가, 아니면은 탁 쳐가지고 속도를 확 순간적으로 줄여주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하시려면은 평지에서, 아스팔트나 이런 평지에서 콘 놓고 리나우 쇼턴 같은 거 연습 많이 해주시면 도움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안이 궁금하네요. 부상자 속출할 때 발을 바꿔주면서 오. 짤머리 형 따로 연습했어요? 왜 이렇게 짧다? 살짝 반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속도 조절을 해주면서. 백조 요소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근데 제가 제 제자놈 중에 이제 하나 지금 이제 은퇴를 했는데 20살 넘어서. 얘가 고등부 때 엘리트 포함 전체 1등 한 두세 번을 했어요. 어디 산에 안 올라간다면 평일에 저한테 와서 그래요. 코치님 오늘 평지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정도로 걔도 그렇게 항상 평지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게 평지 연습이에요. 점프대가 아니라 키커가 아니라 이건 그냥 저트 점프대라 보시면 돼요. 저트 점프 뭔지 아시죠? 하드테일로 점프대 막 2, 3m짜리 높이 막 붕 계속 뛰는 거 아시죠? 그게 저트 점프거든요. 그런 점프대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높게 뛰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냥 타고 올라온다는 개념으로 자세하고 타이밍만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점점 익숙해져요, 그걸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씩 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점프 연습 하시기 전에는 항상 호핑 연습 많이 하시고요. 호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호핑을 뛴 다음에 얘를 끌어올려요. 팔다리 붙이면 끌어올려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하지 마시고, 호핑은 그냥 쭉쭉 했다가 펌핑 주고 땅 뛰었을 때 그냥 팔다리가 쭉 틀어있게 그렇게 자세를 연습을 하세요. 호핑은 절대 많이 못 뛰어요. 반이홉을 하지 않는 이상. 반이홉은 끌어당기지만 호핑은 끌어당기면 안 되거든요. 사실 산에서는 호핑 쓸 때가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핑은 그냥 왜 연습을 하냐? 점프하는 데 도움되기 위해서. 저분 호핑 많이 쓰시는데 산에서. 아, 그거는 이제 반이홉이 익숙해지시고 반이홉을 쓸 줄 아시면 호핑 안 쓰게 돼요. 그때부터는. 반이홉이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호핑은 속도가 있어야 넘을 수 있어요. 뭔가를 넘을 때. 왜냐? 두 바퀴가 동시에 뜨잖아요. 호핑은 동시에 떠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휠비스 길이만큼 그걸 타고 넘어갈 만큼의 속도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뒷바퀴에 걸리죠. 근데 반이홉은 속도가 느려도 팔짝하고 앞바퀴 부서 먼저 뛰어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도 뛰어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반이홉을 연습하시는 게 좋고, 호핑 같은 경우는 반이홉 하게 되면은 호핑을 거의 안 쓰게 돼요. 제가 고창에서 딱 한 번 호핑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 모로모로 상단 보면은 점프 봉 뛰고 슝 내려간 다음에 쭉 가서 코너 확 들거든요. 근데 거기 항상 코너 되기 직전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거 밟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슥 내려가면서 물을 만나니까 시계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반이홉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속도는 붙어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호핑으로 톡 쳐서 넘어가는 거죠 거기는. 그럴 때 아니면은 호핑은 많이 쓰지 않아요 산에서. 오히려 반이홉을 더 많이 쓰죠. 그거 생각하시고, 여기도 호핑이 언제 쓰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앞쪽으로 일어날 때 베이지 웬만큼 다 영상들 많이 보셨죠. 자세 배우시고 앉았다가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일어나 주거든요. 앞쪽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자전거 쓰니까 자전거의 몸이 중심에 위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짝 앞쪽으로 일어나 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일어나게 되면 자전거 쓰게 되면 몸이 뒤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앞쪽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점프한다는 기분으로 펌핑을 주면서, 자전거 페달에 펌핑을 주면서 펄짝 뛰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호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도 끌어당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그런 분들 많이 안 보이시는데, 예전 점프대에서 이렇게 점프 뛴 거 사진 이렇게 딱 찍어서 막 올려놓으신 거 보면은 초보자분들 대부분 공중에 떠서 이러고 계세요. 당겨서.
그거는 점프대에서 점프를 한 게 아니라 점프대 위에서 호핑을 한 거예요. 그냥 호핑해서 끌어올린 거죠. 그런 자세 안 나오게 예쁘게 쑥 펴져서 넘어가게 그 자세를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높게 뛰려가지 마시고 이거는 잘못하면은 꼬꾸라지거나 뒤로 자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세게 오면 타고 넘어 올라온다는 그런 기분으로 보여드려야 돼.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살짝 뛰려가지 마시고 살짝 올라간다는 느낌.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 많이 뛰어 오셨네 여기서. 어우, 못 됐다. 그래, 그렇게 잡아갖고. 내 인생 최대 점프야. 지난번에 5cm 뛰었는데. 되게 높아 보이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높아졌어, 지금. 도전! 오, 무서워. 잘못 올라왔어! 귀여워. 아, 나 왜 안 되지?